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관급 2명,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,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.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인물입니다. 특히 이날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내정되는 등 금융정책 양대 수장이 모두 새 얼굴로 채워졌습니다.